오늘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울증의 공격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아차 내가 선택을 하면 금방 우울증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안 걸리려고 우리가 상당히 애를 쓰면서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 아주 고약한 놈이야. 나쁜 자식이야. 두번 다시 만나기도 싫어. 이 자식을 어떡하지? 자꾸 이러고 있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해? 점점 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만나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도와주던 것도 안 도와줄 거야. 이러면 자꾸 유전자가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 자식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 또 두려워져. 네. 평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가 올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방 보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그걸 선언하더라고요. 그리고 핵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완전히 중단하겠다. 하고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어저께 했는데 거기서 결의가 됐대요. 네. 그렇죠. 역시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는 못 이기는 것 같아. 신사적으로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아직 뭐 남은 얘기가 많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무 소리 안 해. 그건 왜 아무 소리 안 할까요? 그거 가지고 흥정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거 갖고 있어야 돈 뜯어내지. 그렇죠. 참 정치란 건 희한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너안 만난다. 확실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단 취해라. 그러면 내가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제 문제는 핵무기 북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흥정하겠죠. 하여튼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아시겠죠? 자, 우울증에 걸리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뇌세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 물질이란 것을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행복 물질.
그 행복 물질이 어떻게 생산되냐면 내 세포에 행복 물질 여러 가지 행복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 참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도파민 얘기하면서 두꺼비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우와! 이야! 하고 이렇게 기뻐할 줄 아는데 두꺼비는 맛있는 거 한 마리 잡아 먹어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도록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애들은 막 행복하고. 네. 그 개가 늑대로부터 시작했다는데, 네. 사람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엔돌핀, 도파민 유전자들이 발달한 것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참 그러니까 결국은 개들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같이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늑대를 데리고 와서 키울 때는 그냥 이러고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니까 점점 예 이제는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게가 어떤 게예요, 여러분? 저도 뭐 개를 깊이 아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제일 그 행복하도록 화 잘 안 내고 예 계속 행복한 게 있어. 누구게?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죠. 네. 이렇게 귀가 쭉 쳐져가지고 털이 누런 그 털이 금색 털이 가지고 그저 평소에 얼굴도 뭐예요? 웃는 얼굴이에요. 그 걔네들은 화를 잘 못 내. 이런 거 잘 못 해. 독일산 셰퍼드는 뭐야? 제일 화 잘 내는 개가 어떤 개예요? 진돗개. 진돗개 화. 진돗개는 그렇게 행복하게 행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든 리트리버는 아무나 보고 좋대 그냥. 그 진돗개는 뭐예요? 주인 아닌 사람이 손대. 주인만 허락하죠. 그 진돗개는 아직도 그 집 안에서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살아본 경험이 뭐예요? 그 경력이 좋아서 그래요. 그 이제 그 골든 리트리버니 이런 개들은 집 안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가장 행복한 존재가 누굴까요? 어떤 존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하는 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길이에요? 자꾸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고 이러면서 자꾸 내 유전자가 달라지게 돼 있어. 네? 네. 늑대가 골든 리트리버로 변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평생 늑대로 살지 말아야 돼. 늑대로 태어나서 맨날 맨날 싸우면서 살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안 싸우면서 살려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점점 채워져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 채워져.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우울증은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선택. 그 선택은 무엇과 무엇의 선택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과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신님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놈들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거기서 결판이 나요.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걸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우울증으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너 말은 자꾸만 뭐예요? 네, 조건적인 쪽으로 자꾸 선택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 일란성 쌍둥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엄마가 감기 몸살로 한 열흘 이상을 애들 밥을 못 해줬다. 애들이 정말 고생했어. 자, 그 후로부터 얘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렸어. 자,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 원칙을 저 우울증에 걸린 아이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엄마는 이 두 쌍둥이 딸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줘서 얘들이 고생을 했지.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서 얘들이 고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를 선택했어요? 진실을 선택했어.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엄마, 우리가 고생한 것은 엄마가 아파서 그랬다.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뭘 선택했어요? 얘는 부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예.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꾸만 부정적인 쪽만 선택해. 아시겠죠? 부정적인 쪽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어떤 때 할 수 있습니까? 조건적이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좀 입었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얘가 그렇게 잘못한 거는 진심은 아니었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긍정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만 결국 용서도 되고 동시에 마음의 평화도 있고 기쁨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오냐. 그러면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아주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아냐?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첫째 봅시다. 행복의 여건이 어떤 거냐 하면 첫째,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불안은 행복하고 반대야. 평안합니다. 뭐 걱정거리가 있어도 평안해.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불안한 생각이 막 들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우울증 환자에게 뭐를 주면, 신경 안정제를 주면 어떻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안정제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부작용이 있어서 나중에 내성이 생기고 약을 점점 더 많이 줘야 되고 다 그래서 해결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뇌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안정제 유전자가 있어요. 그 안정제를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평안, 평화, 평화. 그래서 세로토닌 유전자가 딱 있어요.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마음이 항상 평화롭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온 사람은 금방 불안감을 느껴요. 막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막 불안해 자꾸.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저 왜 저렇게 불안해 할까? 그건 왜 그래요? 세로토닌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생각하는 걸 보면 자꾸 불안한 쪽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자, 여기 쌍둥이처럼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선택을 해요. 아, 괜찮을 거야. 그래서 괜찮은 쪽으로, 예, 네, 선택을 해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괜찮은 쪽을 안 봐. 안 보고 자꾸 뭐예요? 근데 내가 이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여자들이 많이 그래요. 불안한 쪽을 자꾸 선택하고 그래서 그 항상 여러분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뭐예요? 양면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야. 야, 물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참 많이 남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꽉 차지 않고 이만큼, 이거 누가 먹었어? 이제 이렇게 되면, 불행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선택은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게. 참 그거는 결국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유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유형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거를 선택하면서 살아. 그래서 사사건건 그렇게 선택을 해가면서 살면. 그래서 참 멋있는 기도를 우리 하셨는데. 예. 그것도 모두 해계하고, 모두 해계하고,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잘 들어가셔서 하셨는데, 결국 한마디로 줄이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영에 대한 선택이고, 본질적으로는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사이에서 선택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로토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도, 잠 못 자면은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이 숙면이 참 좋습니다. 숙면은 뭐가 줘요? 멜라토닌이 줍니다. 수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는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예. 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됐어. 마음 펜코, 잠 잘 자면 되지. 그럼 그게 행복이야.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1단계 행복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도 우리 조상님들의 삶 속에 행복이 없어가지고, 그저 이 정도만 돼도 마음 펴고 잘 자면 안 되나? 그 이상 뭐 있겠나? 그거는 두꺼비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흔히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요즘 어때요? 이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예, 아니야. 좀 더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뭔가 좀 더 있는 것이 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그게 바로 엔도르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여러분, 얘 둘 중에 누가 기쁨이 더 많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오래 있으면 자꾸 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선택하고 있으면, 예, 네. 있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런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들이 점점 꺼져가지고 작동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타트 와가지고, 자, 이걸 해봐야 돼. 연습을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즐겁게 웃어, 뭐야, 보자! 해서 안 나오는 웃음. 왜 안 나와? 꺼져 있으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켜야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웃는 신용이라도 뭐예요? 해야 돼. 근데 왜 신용을 못해? 신용을 못해. 왜 신용을 못해? 신용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신용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그건 유전자 꺼져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과학적 사실이고, 유전자가 꺼져 있어도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 꺼져 있는 거를 나올 수 있도록 신용 좀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 연습을 일단 해보면, 와,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더 낫구나. 박수, 안 치는 것보다 쳐보니까, 네. 그건 확실하잖아요. 안 치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게 생명이 확 올 때 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네. 자, 그런데, 자, 즐겁게 웃어보,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는 게 좋아. 이론적으로는 하는 게 좋고 그렇다는 걸 내가 다 알고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게? 예? 에,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은 다 하는데, 혼자서 쑥스러워.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혼자서 쑥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을 선택하려고 해도 쑥스러워요. 크, 참 희한하죠. 그 쑥을 극복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자신이, 아, 이게 새로운 세계구나. 네. 드디어, 뭐예요? 번데기 속에 있던 나비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 이런 새,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번데기 속에서 뭐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꽃 같은 집에 꽃 같은 음식 먹고, 꽃 같은 공기 마시고 살면서 얘는 어둠 속에서 살고. 나와야 돼. 아시겠죠? 번데기 구멍을 내고 어떻게 해? 나와야 돼. 근데 이 나오려면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요게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비가 번데기 구멍 뚫고 나올 때, 이게 쑥스러워서, 아, 날라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반드시 구멍이 생길 수 있게 되어 있고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반드시. 그래서 연습을 하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돼 있어. 특히 행복에 관해서. 특히 우울증.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면, 아, 이제 알았다. 이 우울증은 극복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딱 감이 잡히기 시작해. 그 감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네가 쑥을 극복하고 연습을 하는구나. 내가 절대 성공하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통은 막 잠 잘 자고 마음 편하면 될까 이거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아,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 애견, 애완동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은 현상이에요. 이 개를 한 마리 키운다 하는 것도 상당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가 또 뭐 아프면 또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돈도 꽤 써야 되더라고요. 뭐 또 이쁜 옷도 입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이고 막 돈 아깝다 이렇게 되면 예. 그쪽 행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뭐 똥도 뭐 치워야 된다, 뭐 좀 싸면 어떡하냐 이런 부정적인 쪽만 보면 행복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똥도 내가 치워주지. 이런 뭐 애기 낳아야 되는데 똥 넣어서 못 넣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똥 좀 안 누는 애기 날래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돌보아야 될 일이 많을수록 행복한 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조건적으로 하면 그게 말도 안 되죠. 죄가 많을수록 더 벌 줘야지.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 조건적인 것에 더 뭐예요? 훨씬 익숙해 있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땅의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 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어차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암 빨리 걸릴수록 더 좋아요. 왜?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생명을 더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왔다 이거지. 그게 이제 사실은 대박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대박이라 그래. 그거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황당한 말씀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진리야. 그래. 왜? 이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명예를 기준으로 해서, 권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 불행을 논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생명을 알아라. 그래서 생명을 기준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안 같습니까? 자,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기쁘고, 그러면 더 이상 뭐 있겠냐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차원이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저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희한하지, 그렇죠? 놀랍죠? 다음 또 뭐가 있냐면, CCK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CCK. CCK. 요건 뭐냐면은, 만족감을 준다, 만족. 만족감이야. 예. 네. 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자녀들도 잘 돼서 손자, 손녀도 참 이쁘게 잘 낳고 해서 참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기쁨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집 마누라가 그래도 만족을 못 해. 이렇게 되면 불행합니다. 자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이 상구 박사님 만큼만 생겼으면 알았죠. 예. 불만이 있는 거야. 아, 남편이 비싼 반지, 다이아 반지를 사줬는데, 굉장히 좋은 반지, 비싼 반지인데, 예. 4캐럿 짜리야. 4캐럿부터 먹기 상당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6캐럿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85평인데 100평만 되면 얼마나 좋아. 이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 CCK가 생산을 잘 안 되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 미국서 뉴스타트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KBS에서 막 등장해가지고 막 최고로 뛸 때, 이상구 모르면 간첩이다 이랬을 때,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 많죠.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벌써 KBS 나온 때가, KBS 나온 때가 그게 1988년 되니까, 벌써 30년 전이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서 할 때 21일간, 3주간 했습니다. 그 3주간 이제 숙박을 하면서 하려면, 거의 그 당시 돈으로, 이제 한 500만 원이 들어가, 항공료하고 다 합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면 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돈 가치가 훨씬 높을 때. 그래서 다 부유층에서 왔습니다. 그 어떤 아줌마가
제가 이제 그 다이아에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제가 이제 막 돈을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제 돈 좀 번다 싶으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덜러붙어요. 투자하라고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그 제가 다이아에 투자하라는 데 대해 가지고 그게 제가 헷가닥 해버렸어. 그거 다이아에 투자하는 것처럼 참 바보 짓은 없더라고요. 참, 그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면 이 돌이 좋은 돌인지 나쁜 돌인지 뭐예요?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남한테 맡길 수만 없어. 그래서 그거 이제 보는 거 확정이 있어요. 그 시계공들이 이 공 있잖아요. 다 보면 이제 빛깔이 제일 중요하다. 빛 이렇게 반짝했을 때 무슨 컬러가 나느냐.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 나는 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무슨 컬러로더라? F 컬러라 그러던가. 그래서 F 칼라, E 칼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빨간색이 날수록 노란색이 끼기 시작하고 그런 그것을 싸구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 다이아 반지 끼고 좀 자꾸 쳐다보게 되고, 저건 싼 거야. 뭐 확실히 알게 돼. 근데 하루는 어떤 사모님이 부잣집 사모님이 탁 켰는데 번쩍 하는데, 이야, 이거 비싼 거야.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야, 그, 사모님 다이아가 참 좋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싼 거야. 그래서 한 다섯 캐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영 불만스러운 눈으로 그 반지를 이렇게 어디 손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미워 죽겠어. 그래, 미워 죽겠대. 그러니까 반지도 밉고 그거 사준 남편도 밉대. 왜? 일곱 캐럿을 사다 이렇게 다섯 캐럿을 만든다. 돈 되게 많은 사람들 같아. 야,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서 볼 때는 참 행복하게 살겠다 싶어도 만족이 없으면 행복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CCK 유전자를 만들어서 CCK를 생산해주면 뭐든지 만족스러워요. CCK가 잘 생산되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만족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위마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제 걔네들 뭐 약혼 하면 약혼 반지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부모들이 반지 뭐 사주고 그런 거 없어. 자기들이 알바 해가지고 그래서 반지를 줄 건데, 아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약혼을 했다 그러면서 약혼 반지 받았다고 제 눈앞에 나 닥틀린 위치 look at this how pretty 그래서 막 좋아 죽는 거야. 그때 내가 딱 그 뭐 다이아 보면 다 알잖아. 얘들 다이아 몰라. 얘들은 보면은 이건 순싸구려 수부다이아야. 응. 근데 얘들은 막 만족하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 왜 그 만족할까요? 다이아로 치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싸구려요.
사실은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요? 사랑이 문제라고. 행복은 사랑이 문제야. 우린 자꾸 행복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싸구려 쓰고 다이아도 오케이. 그것만 해도 뭐요? 뭐 감지 덕지. 예. 야, 여러분 제가 미국서 돈 잘 번다고 애를 잘못 키웠어요. 아, 그렇게 힘들게 한국서 살다가 미국 가서 갑자기 막 돈이 술술술술술술술술 들어오니까 막 호화판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게 뭐예요? 당연하고 막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예. 그런 걸 전 몰랐지. 그저 돈 잘 벌어 애들 뭐예요? 호강시키면 된다. 그게 최고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딸 둘이가 연년생인데, 예. 이제 16살, 17, 16살이 되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미국 애들은 웬만하면 16살, 17살 부모들이 차 사줄 경제적 여력이 그만큼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 차 가끔 가다 빌려 타고 기껏 이제 차 사주면 중고차야. 근데 이제 저는 내 딸들한테 중고차 사준다는 거는 뭐예요? 자존심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들 아주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기쁘게 해주는 거를 서프라이즈라 그럽니다. 놀라게 해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 그 당시에 미국에 제일 인기 있는 차가 혼다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혼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혼다가 고장이 안 나고 아주 차가 좋아요. 요새는 뭐 도요다가 이제 혼다 따라잡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혼다 차 중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소나타 급이 있고 소나타 밑에 급이 뭡니까? 아반떼. 그래서 혼다의 그 아반떼급을 새 차로 두 대를 뺐어. 진품으로. 참 돈 막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탁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 앞에 탁 대놓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연락이 와서 차 갖다 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딸 데리고 이제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래서, 자, 나가자. 뭔데, 아빠? 아빠 뭔데? 아, 나가 보면 알아. 그래서 아빠가 폼 한번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다. 서프라이즈! 그랬거든, 제가. 그랬더니 얘 둘이가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혼다야, 아반떼야, 소나타도 안 아니고 아반떼래. 만족을 하죠. 와, 그때 제가 충격 먹었어요. 내가 이게 애들 나가지고 크게 실패했구나.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그게
차, 새 차, 신품 두 개, 두 대를 한꺼번에 뺀다.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야, 돈으로 치면. 어? 아니, 아반떼, 안 탄대! 제가 그때, 야, 그 순간에 제가 이돈 벌어서 잘 산다는 게 이게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심각한 문제구나. 오히려 애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불행한 애들로 만든다. 그래서 뭐든지 다 불평이야. 아, 그래서 뭐 하와이 휴가를 가도 막 일류 호텔에 제일 비싼 방막 하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웬만큼은 눈에 안 차? 왜 제가 그 꼴을 보여줬거든 애들한테. 예, 네. 그 일류 비싼 방 잡아가지고 탁 들어가면 제가 뭐라 그래? 지가 뭐잘 살았다고 호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샨데리아를 뭐 이렇게 싸구려를 달아놨어? 이랬어 하면서 그 꼴을 얘들이 배운 거예요. 참 허무했고 정말 후회가 막심. 되돌이킬 수가 이게 이게 그래서 제가, 야, 이 재벌 집에서 큰다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어요. 자, 만족.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자, 이제 뭐, 이 정도만 안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있겠어요? 자, 마음 편하고, 잠잘 자고, 손자, 손녀들 보면 기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뭐더 이상 있겠어요? 우리 생각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해.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요. 그게 도파민이야. 그게 도파민. 네, 도파민. 이거는 쾌감입니다. 이야! 이거 안 나오면 뭐 걸린다고요? 파킨슨 질병. 아시겠죠? 네. 파킨슨. 굳어져. 몸과 마음도 굳어져. 자, 이제 막, 이 도파민까지 있으면 막, 다된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거 공부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 도파민까지도 안 된대. 도파민 이상이 있대요. 응? 그게 뭘까? 이거는, 극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극치. 이거야. 막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봤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까지 있어요. 그까지. 그 느낌을 주는 거. 극치감. 이거 극치다. 더 이상 있을 수 뭐요? 없다. 극치감을 주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잊어버렸어, 제가. 예? 예? 옥시토신, 맞아. 옥시토신. 예. 박지호 씨, 역시.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고.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이거야, 바로. 이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공자 선생님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랬죠. 뭐 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도 좋다 그랬어. 그렇지, 아침에 내가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네. 공자 선생님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얘기고,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옥시토신 이 극치감을 느끼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나 이 여자분들은 그거를 옥시토신 이 극치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야. 자,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순간에 이거야.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냐. 그 순간 없었어요? 그렇죠. 특히 처댁이 났을 때.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도 없고.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야. 저도 뭐 이렇게 구라를 쳐 샀지만은 경험해봤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그 경지를 어떻게 알겠어?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극치감을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이은숙 씨를 꼬셨거든. 꼬셔가지고, 이제 제가 고백을 했다고, 이제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해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누구도 생각 없다. 뭐, 대답 안 해도 좋다. 뭐, 10년, 20년, 30년이라도 기다린다. 그랬더니 저는 기대하기를 뭘 기대하냐면, 좀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은숙 씨가 이 화끈한 여자야. 이 화끈한 여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장기전은 실패. 속전속결로 하자는 거야. 우와! 예, 네, 막, 그때는 막, 온 세상을 뭐요? 예, 네, 다들. 예. 네. 요즘 아무리 신경질 나도 그때 생각하면 다 풀려버려요. 예. 네. 풀려버려요. 이제 그런 우리 인생 중에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지금 한국은 이런 순간들을 그렇게 고귀하게 취급을 해주지 않아. 왜요? 결혼할 때 뭐예요? 조건 보고 하잖아. 철저히 조건 줘요. 학벌, 가문, 키도 뭐 조건 중에 들어가는, 이래가지고, 그만하면 됐다. 죽고 못 산다, 이런 거는 별로 뭐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 조건 좋네. 해라. 그러면 이 극치라든가 이런 행복을 체험할 수 없지. 왜?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옥시토신까지 그 왜 운동 선수들 여러분 축구 시합 할 때 슛 골잉 하고 나서 막 좋아서 막 죽잖아요. 어? 이제 그 차원은 다 도파민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그 옥시토신은 고상해요. 그거 뭐 한 골 넣고 죽을래? 안 넣고 살래? 그럼 안 넣고 살아야지. 그러나 이 아기를 탁 놔가지고 그 피덩어리를 내 품에 탁 안았을 때 극치감이라면서 저는 일체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체. 일체. 너와 나는 뭐예요? 한 몸이다. 네가 너라는 한 개체지만 결국 너는 나고 나는 뭐예요? 나다. 이런 건 남자도 모르죠. 그 저도 구라만 치뿐이지.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히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놨는데 우리가 이 유전자들을 활용을 하지를 뭐예요? 알아. 그저 화내는 쪽을 선택해. 얘처럼. 어, 유전자 끄는 걸 선택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연습이에요.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주 그 굉장한 그 타격을 받아가지고 애가 유전자 다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 애가. 그럼 맨날 소화도 안 되고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무서워. 모든 게 무서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박테리아에 대해서 배운 거야. 박테리아. 그뭐 그때부터 박테리아가 무서운 거야. 눈에도 안 보이는 박테리아가.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려워.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한 발짝 나가려다가 또 뒤로 물러서고. 응. 그래서 얼마나 그랬냐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까지 무서웠다고. 출석 부르는데 그게 뭐 무서워요? 그 이제 다른 애들은 출석 부르면 신나는 것 같아. 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이상구. 그럼 그 뭐 선생님도 무섭고. 이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간 거야. 학교를 갔는데 내 생각에도 내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랴? 아니, 고민이야. 내가 빨리 뭐예요? 이걸 회복을, 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뭐예요? 선택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얼짱 몸짱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고 이름도 기억하고 임상욱 선생님. 이제 뭐 다 돌아가셨겠지만 이분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는데
이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나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잘해주면 자꾸 거북하거든. 근데 우리 집에 가정방문을 왔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 우리 이모한테 홀딱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구를 어떻게 에? 잘 변화를 시켜 놓으면 점수 딸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뭐라 그러냐면 반장 부반장 선출하는데 한 명씩. 난데없이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투표해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부반장 한 명을 더, 선출할 것이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전 혼자서 그렇게 싶어. 다른 애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반장, 부반장 다 선출했는데, 하고 나니까 담임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선출하는 부반장은 이상구다!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다리가 부들부들. 아시겠죠? 와. 그래서 이제 의견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서 씩씩하게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잘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반장도 나와주고 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상구 나가요. 저는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똥 돼버렸어. 애들이 막, 와! 웃고 막. 담임 선생님 얼굴이 시뻘게 짚어. 우리 담임 선생님 생각에는 이 자식은 이제 감투를 씌워 놓으면 뭐예요? 기가 좀 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아유, 담임 선생 열 받았어. 그래서 이상구, 못하겠던 누구도 해. 그 담임 선생 선출한 거 완전 무효돼버리고. 그 담임 선생 이제 나중에 방과 후에 이제 집에 갈 때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상구야, 네가 이래가 좀 큰일이다. 그거 누가 모르나. 내가 생각해도 큰일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변해야 된다. 그 말 맞아요. 그렇죠. 나도 그동안에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날 책 가방을 들고 이제 집에 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 한 시간 동안 쭉 쳐져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변하지? 방법이 없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연습하면 되잖아. 이 생각이 탁 나요. 연습하면 되잖아. 변하는 연습을 하면 되잖아. 맞아. 그게 뻔한 얘기인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변하는 것부터 연습할까? 웃는 연습. 그때 제가 웃음이 없었어요. 완전 우울증이야. 모든 게 무섭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내가 웃는 연습을 한다. 결심을 했어. 결심. 네.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 맞다. 탁.
하면 그런 거 결심을 잘안 하지만 일단 뭐예요? 이거는 이거야 하면 그때는 제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 앞에 탁 갖다 놓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얼굴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웃으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안 웃고 무뚝뚝한 게 이게 막 다 굳었어. 야, 이렇게 내가 굳었구나. 이거를 내가 빨리 뭐요? 극복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막 힘껏 이러니까 어떤 놈이 아니 방 안에 아무도 없어. 어떤 놈이 아무도 없어. 문 다 닫고 집안에 아무도 없어. 그 방 안에 누가 있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놈이 왜 하는 거라.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그러니까 왜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분명히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은 없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가만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왜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게? 여기서 나 여기서. 그 순간에 제가 깊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하. 웃으려고 하는 나에게 못 웃게 하는 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야.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는 나에게 자꾸만 뭐요? 악을 행하게 하는 내가 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악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그게 행하고 싶을까? 아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잡신이구나. 악령이구나. 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다니까요. 응.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 할 자격이 있죠. 그렇죠. 와, 그렇구나. 내 속에 이 두 나가 있어가지고, 예, 두 나가 있어가지고. 나는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나가 있어.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 새끼를 뭐예요? 밟아버려야지. 그래, 이제 그다음부터 하여튼, 예! 그러면 새끼야, 조용해. 예! 진짜 조용해. 이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번데기 속에 나비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딱 했더니, 일주일 후에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상구, 야, 이 새끼 달라졌다. 여기 보이는 것 같아, 애들이. 좀 무표정한 애 거였다, 제가. 무표정. 근데 이제 웃는 연습을 막 하고, 막, 새끼야, 시끄러워하고, 막,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가 나타난 거야. 응? 어쩌시기 생기가 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리 내서 웃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거, 예! 이 자식은
한 3, 4일 짓밟아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근데 소리 내서 웃기지 않을까 또 그러는 거야 자식이. 또 밟았지. 그래가지고 그거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요. 이 자식이 아무 소리 없어. 그리고 2주가 지날까. 그 보세요. 지금 장구하게 예? 지금 제가 그거 시도한 것이 13살, 14살 때야.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하는데 그게 2주 만에 달라지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니까? 연습을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방학이 됐어. 방학 시작할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하면 8월 25일 날 개학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갓집에 가가지고 이제 과수원 사과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 한 가운데 서가지고 제가 발성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야호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하하하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 원조는 이상구입니다. 그게 1954년 대한민국의 웃음 치료가 처음 시작돼. 와, 그러니까 이게 웃는 연습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뭐예요? 와, 새 세상 열리니까. 와,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느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우스개를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르르 웃는데 제가 뒤에서 애들이 웃다 뭐 누가 죽이 상고아이가 여러분 그때가 제가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한 때입니다. 아시겠죠? 아. 약 먹고 다른 어떤 방법을 해도 우울증은 계속 갑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 그게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상구 교회 댕겼게 안 댕겼게? 안 댕겼어요. 교회 안 댕겨도 하나님은 잡신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줬어. 아시겠죠? 두려움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 괜히 박테리아를 겁냈어? 왜? 왜? 여러분. 면역력이란 게 있더라고, 면역력. 면역력 없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박테리아 안에서 살아. 아시겠죠? 그거를 모르고, 박테리아 묻었다. 그러니까 면역력 쪽을 보면 박테리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면역력 쪽을 보지 않고 뭐요? 박테리아만 보면, 제가 어젯밤에 시내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주차를 했는데, 이게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문을 열고 빠져나 이러다가, 이거 여기 찍혔어. 아시겠죠? 찍혔어. 그러면 찍히면 피가 났어. 피가 나면 그 박테리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 생기고 곰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면역력이 강해. 그래서 뭐 어쩌니 여기 피딱지 묻은 뭐 세수하고 머리 감을 거 다 감고 샤워 다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볼일 똥 말똥 하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붙었어. 염증도 안 생겨.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선택하세요. 네. 긍정적을 선택하세요. 선택. 여러분이 선택으로 생명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